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자, 내일장 다음 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장 예상을 좀 하기가 그렇죠. 쉽지는 않네요. 예.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국 우리나라 국민들이야 뭐 이거 당장 내일이니까 지금 내가 부담스럽죠. 그쵸,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과거 신종플루 때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들은 그때 마스크 많이 쓰고 다녔나요? 아니요. 그렇죠. 예. 세계적인 대유행이 됐는데 지금보다도 치사율이 훨씬 높았는데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준비가 그만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미국 쪽에서 이제 의료 쪽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를 되게 부러워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검진자 수가 우리나라 검진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건 처음 알았대요. 우리나라 지금 벌써 5만 건이 넘었거든요. 미국은 400건, 일본은 감염 환자들만 1800명. 그러니까 거의 안 하는 거죠. 미국은 뭐 내 돈이 엄청나게 몇백만 원 들어가서 내가 검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하는 거, 우리나라 거의 무료니까. 그런 식의 움직임이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 건강 이슈는 무조건 심하게 해야 돼요. 상당히. 그래야 이제 대체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고, 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 1%라고 해도 그게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이제 부담스러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움직이는 것,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따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탈리아가 오늘 그 발표를 했어요. 야, 이거 너무 검진이 많으니까 확진자 수가 너무 증가해서 우리 경제 나빠. 하지 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탈리아예요. 왜 이탈리아냐면 이게 유럽 쪽은 국경이 네.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가 관광지였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탈리아 얘기가 나오면서 더 크게 충격을 그렇죠. 받은 건가요? 우리나라보다도 이탈리아 쪽이 나오면서 갑자기 더 많이 빠졌던 거였고요. 시장에 지금 현재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는 이번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내가 우리가 잘하고 있어. 검진을 안 하니까. 확진자가 안 보이는 거죠. 확진자가 예.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캘리포니아 쪽에서 일단은 규명이 감염 경로가 없는 지역 감염이 한 명이 발생을 했고 2차 감염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가 아니라 네. 그저께 그 네.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흔들거렸고 어제는 8,400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33명의 확진자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코로나 이슈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 어제 미국 증시 하락을 야기시켰던 두 지역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주말에 얼마만큼 증가하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만약에 그게 돼버리면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이나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치하듯이 공장들이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쵸, 경기 그쵸. 둔화는 불가피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닥치면은 어떻게든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줄도 모른다라는 공포감이 있을 때가 더 무섭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아니라 미국에서의 확진자. 그래서 미국에 지난번에 한 명이 갑자기 됐다고 해서 훅 빠지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요. 두 번째는 하락 요인 중에 밸류에이션 자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버니 샌더스.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쪽에서 민주당 경선이 있는데 네. 일단 그쪽은 조 바이든 쪽이 좀 30% 넘게 이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버니 샌더스가 20% 초반대.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하위해버리면 그나마 좀 이제 3월 3일 날 버틸 수 있겠다라는 게 있어서 일단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내일 또 발표되는 중국의 제조 PMI. 이거는 뭐 공장이 멈춘 상황에서 좋게 나올 리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기준선이 50이었는데 이거를 크게 하위한 45 정도로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걸 크게 하위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가 3월 1일 날 발표하죠. 근데 일단은 설날이 올해는 이제 1월 달이었으니까 예. 대체적으로 플러스 전년 대비 플러스는 될 건데 일 평균 수출액이 두 자릿수로 급감할 여지는 충분히 있죠. 네네네. 거기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그다음에 월요일 날 차이신 제조업 지수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빠지죠. 만약에 지수가 위에 이었었으면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웠었으면 이렇게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시장은 경기둔화 이슈로 혹시 경기둔화 하면서 매물이 쏟아지는데 이렇게 경제 지표가 나빠버리면 아 연준이 금리 인하 하겠네. 네. 그 또 또 그죠? 우리 항상 어려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찾는. 네. 그래서 연준 쪽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또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이게 시장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확산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확산 폭이 확산 크게 나오지 않고 좀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5년 평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거의 이제 뭐 왔고 미국도 지금 현재 5년 평균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사라지면서 지수의 반등을 야기시킬 수가 있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확 퍼져버리면 10년 평균이 미국이 15배였으니까 어저께 기준으로 네. 해서 약 한 11%가 더 빠져야 돼요. 10% 정도가 더 빠진다고 보시면 그러면은 이번 주에 10% 넘게 빠졌으니까 계산해보면 20% 넘게 빠지면 조정장세죠. 거기에 대한 우려도 좀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대한 전망 자체는 무의미하고요. 네. 일단 주말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주말에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확진자 수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여부가 관건이고 물론 이제 이게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 뭐 엄청나게 나쁘게 좋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발 매수에도 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돌입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그런 거는 있죠. 뭐 신용 잔고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로 인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의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조금 수급 쪽에서 우려했던 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은데 신용장고는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예. 부분들이 좀 걸려서 그것만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도 수급적인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해야겠네요.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요. 예, 알겠습니다.